예언을 한다고 하면 눈을 뾰족하게 뜨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성경적인지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시대에도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열매로 검증되고 성취된 예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예언 노트입니다. 저는 귀신들이 가장 들어오기 좋아하는 깨어진 결손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무책임감, 자기중심적 생각,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쉽게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며 쉽게 분노하고 아이에게 잘못된 교육관으로 위협하고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바르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여 아내가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귀신들이 너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 따뜻하게 대우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라는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면서 아이 훈련을 방해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주범이었죠. 육체적으로도 수시로 뇌압이 높아지면서 머릿속에 높은 압박감을 많이 느꼈고 매운 음식이나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 싶으면 툭하면 소화불량이고 얼마나 자주 화장실을 드나들었는지 지금 와서 보면 민감성 대장증 후군 같아요. 두통도 잦았고 저희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았고 동생도 결핵을 앓았는데 저도 폐가 좋지 않은지 유전이 되어서 폐 관련 기관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염과 햇빛 속에서 땀 흘리는 활동을 하면 간지러워 화상 자국같이 부풀어 오르는 햇빛 알레르기 등 여러가지 질환이 있었네요.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하면서 뇌압으로 인한 머리 무거운 두통과 햇빛 알레르기, 민감성 대장 증후군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은 기본으로 하던 농구 중독과 게임 중독도 없어졌어요. 2015년 연말 즈음에 아내를 따라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의 부족한 인격을 엄청나게 깨달았고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책임하여 자주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여 아내를 설득해서 회사를 그만두기 일쑤였죠. 그러니 가족 전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게 당연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중에 귀신들이 나의 비참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게 하는 공격을 인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나를 비참하게 만든 건 귀신들이야 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피로 싸우고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죄들,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믿지 않고 귀신들의 속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여 믿음을 빼앗기며 늘 부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도했어요. 회사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틈틈이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동료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부족한 인격을 직면하여 바꿀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물론이고요. 할렐루야.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났던 25살 때의 모습보다 44살이 된 지금의 모습이 더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위장이 너무 편해지고 소화는 또 어찌나 잘 되는지 늘 목사님께 왕빨판이라는 농담을 들으며 영성학교 식사 시간을 항상 최대로 온 가족이 애용하고 있어요. 먹는 만큼 축출기도 또한 혹독하게 싸우려고 합니다. 비염은 수술을 해볼까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은 적절히 관리하며 불편함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건강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저의 주관심 밖의 일이 되었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 영성학교 막바지 담금질 훈련을 통해 성령의 정의 용사가 되어 순종의 제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주관심사가 되었어요. 제 아내는 라텍스 알레르기, 한번 시작되면 1시간 뒤에 멈추는 기침, 한 달에 한 번 24시간 동안 찾아오는 뇌가 짜부라지는 듯한 원인 불명의 두통, 축농증 증상, 무기력증이 있었는데 사라졌고 잠도 잘 자고 있답니다. 저희 아이는 3-4살 때부터 벽 보고 다니는 증상이 있었고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외면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부르르 떠는 증상이 있었으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반복했고 밥 한 숟가락을 1시간 동안 먹어서 아침 다 먹이고 양치하면 점심,
점심 먹이고 양치하면 저녁 준비하는 걸로 하루를 다 보냈어요. 과자 많이 먹으면 간지러워서 긁어대니 항상 입버릇처럼 과자 많이 먹으면 두드러기 생겨라고 말했었고요. 그리고 쉰 목사님의 사진을 보여주면 큰 소리로 울어댔죠. 기도 훈련을 시키자 벽 보고 다니는 증상은 즉각 사라지고 사람 눈도 쳐다보며 떠는 증상과 소리 반복 증상은 없어졌고 채소, 고기 가리지 않고 밥을 골고루 매우 잘 먹고 피부 알레르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네요. 그저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내주하는 놀라운 기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